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님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싶어서. 네, 네. 대검찰청 네. 총장님이요. 제가 그 텔레비에서 네. 한 번씩 얼굴을 뵌 것 같은데. 아, 2년 전인가요? 선생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에 네. 또 운세를 한번 봐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뭐 대통령 출마도 할 생각도 없을 시절에 네네. 대통령 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큰 화제가 됐었는데 또 이원석 총장님은 또 어떠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고요. 정확하시고 절대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말실수 같은 거 굉장히 정확하신 성격이에요. 그리고 좀 사주가 복이 많고 인복도 많고 복이 좀 많고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주가 아니라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세운이 계속 지금 총장님 되셨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운세를 타서 운이 돌았을 때 이분이 운이 돌아서 앞으로 뭐 쭉 그냥 늙었을 때까지도. 운이 말년까지도 운이 좋고요. 네. 이분은 좀 특별한 사주로 타고났어요. 앞으로 계속 출세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막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대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대선에 이제 가서 나중에라도 이제 금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라도 대선에 가서 출마도 하시고 성공하실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초년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걸로 보이고 네. 중년부터 말년복은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년 중년운이시거든. 네. 중년부터 말년복 지금 앞으로 계속 운이 좋으세요. 이분도 살짝 천운 같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냥 완전히 보이지는 않고요. 약간 천운이 들어서 이분이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뭐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앞으로. 네.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계속 이제 정치계에서 하시는데 정확하시고요. 네. 이 양반은 저 어떻게 굉장히 착하시고 정직한 우파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게 나쁜 길은 절대로 안 가신다 이분은. 네. 예. 그래서 정직하고 선비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항상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다고 네. 해야 되나? 완벽주의. 예, 그래서 완벽하게 이분이 검찰총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칼도 휘둘 수 있잖아.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데요. 정말 치면 무섭게 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결백하고 나가는 힘이 세요, 또. 네. 그래서 모든 게 이분은 앞으로 잘 나가실 걸로 보이고, 참 결백하고 항상 정직하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정직해서 지금 뭐 정치를 하시든 뭐 국간을 하시든 어느 쪽으로 하시더라도 이 나쁜 쪽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착해서 네. 착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항상 정직하게 뭐 결판을 내든 뭐 공판을 내든 뭘 하시든 간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처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천년에는 고생을 했지만 말년이구나. 말년이 아니시고 말년까지 좋으시고요. 쭉 대운이 들어오십니다. 네. 지금부터. 대운이 들어와서 검찰총장이 되신 거거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도 봉황 같은 이런 봉황 알죠? 봉황이요? 네. 옛날에 봉황. 네. 우리 그런 신비주의 봉황인데 네. 그 봉황을 안고 있는 기권국이라 그랬어요. 얼굴에서. 얼굴에서. 네. 관상에서. 제가 관상을 보면 봉황을 안고 있는 얼굴을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 내가 할 수는 없고요. 네. 봉황을 안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거거든. 특별한 사주고. 네. 특별한 관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도 많이 벌지만 명예와 간직, 출세,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아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검찰총장님이시니까 윤 대통령처럼 바로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정치에도 하시다 보면 앞으로도 20, 30년 동안 쭉 대운이 들어서 네.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는 운이세요. 아. 네,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고요. 이분은 진짜 이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결벽하고 예,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이. 근데 매사에 정확합니다. 말실수도 안 해요. 외교부 장관도 말실수를 내가 네, 박진. 박진. 네. 예, 그런 말실수를 안 하고요. 이분은 네. 철두철미하고요. 아.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가끔씩 실수를 좀 하시잖아. 네. 말실수를. 그죠? 근데 이분은 절대 안 해요. 아.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되셨는데 네. 아 운기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이 운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고요. 윤 대통령 앞에 충신입니다. 이분 이 네. 나라의 충신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충신입니다. 네. 국민들한테도 충신이고 윤 대통령한테도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검찰총장은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윤 대통령이. 아. 예, 이분이 앞으로 굉장히 운세가 좋아요. 네. 치고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 평상시에는 화를 잘 안 낼 겁니다. 분명히. 네. 참고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이제 그때는 정의파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칩니다. 누구든지 혼낼 거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시고요. 인품도 따뜻하고 좋아요. 평상시에 화 안 내요. 이렇게 아. 생전 가다 보면 생각이 깊고요. 그것도 인복도 많고 아, 이분 좋은 걸 다 가지셨어. 아. 이 원석이 원석이라는 참 이름은 내가 뭐 이렇게 따져보자면 네. 원석이 진짜 좋은 거잖아, 그치? 그렇죠. 어, 그런 이름도 저렇게 자기 이름 같이 아. 앞으로 진짜 1등 가는 원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진짜로 진짜로 잘 나가실 것 같고 어. 진짜로 지금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라도 다시 한번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네. 어, 어마어마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와. 기가 엄청 타고난 기가 세고요. 네. 근데 실수는 안 해요. 절대로.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지 네. 절대로 말 함부로는 안 합니다. 정당하시고. 그래서 운이 좋아. 네. 그래서 말년까지 운이 쭉 갑니다. 대운이. 이 사람은 중년부터 말년복이 뭐 10년, 20년 그러잖아. 네. 그걸 더 해. 이분은 한 30년까지 어. 죽을 때까지라도 운이 좋아. 아, 죽는 날까지. 응, 기가 세서 오래 사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네. 프로필 사진에서 배웠을 때보다 실제 나이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나도 이거 검찰총장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텔레비전 글씨기 이렇게 한번 슥슥 보는데, 어, 그래서 나이가 많을 줄 한 60대 이상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나이가 어리셔? 네, 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네. 네. 진짜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30년 후에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운이 대운이. 가능한 이야기. 예, 그래서 출세운이 많고요.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수록 높은 데로 단계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에도 충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도 이제 지금은 초기입니다만은 네. 앞으로 5년 하고 나면 굉장한 인기도 많이 얻고요. 이제 사람들이 알죠. 그거를 잘하시는 거 충신이라는 거를. 네. 나라의 충신. 옛날에도 충신이 있고 역적이 있고 그랬잖아. 네. 정치하시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이름도 날리고요. 사람들한테 이름도 날려요. 이분이. 아. 예, 예, 예. 어, 자꾸 헷갈려요. 이 혀가 꼬이나. 그래서, 아. 네. 이런, 이 사주는 아주 특별하게 사주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엄청 세고 네. 위로 올라가는 힘도 엄청 세요. 네. 한 단계 단계 올라가는 힘이 그 출세운이 강하다는 거지. 네. 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그 조금 그 다음 차기 대통령 대선 네, 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씨도 굉장히 철저하시고요. 네. 똑똑하시고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죠. 네. 예, 정확하시고요.
그분은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옷도 잘 입으시고. 아, 멋지시더라고요. 젊은 층 언니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인기 엄청납니다. 예. 인기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관상학 쪽으로 좀 봤을 때 네. 조금 그런 데서 부족해요. 얼굴에. 얼굴에서 제가 봤을 때 천운이 들어야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대통령도 되고, 운이 진짜 천운이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비치면 네. 그 사람이 앞으로 출산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원석 씨는 앞으로 약간은 보입니다, 지금. 천운이. 네. 근데 지금 갈수록 천운이 더 밝아질 거예요. 이원석 씨는. 이원석 씨는. 네. 근데 이 한동훈 씨는 진짜 사람 좋고, 이분도 충신이에요. 네. 나라의 충신, 나라의 대통령한테도 충신. 충신. 예, 너무 잘하고 충신으로 남을 겁니다. 네. 참, 사람이 태어나서 충신하고 가야지, 역정하고 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이분이 참 기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얼굴에서 네. 이 천운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이제 한 지금 아직 너무 빠른데 한 5년 정도 갔을 때 대선에 나오신다 해도 조금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분도 참 여복도 있고 인덕도 많고 이분도 굉장히 좋으세요. 복이 많아 이분도. 네. 타고난 복이 많아요. 아. 근데 사람이 이 천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뭐가 또 부족하고 오복을 다 안 주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게 오복을 다 주는 게 천운이거든. 그리고 얼굴에 또 관상에서 천운 빛이 나야 되는데 이분은 오복을 다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복도 있고 사모님 복도 마누라 복도 있는 거고 자식 복도 있고 네. 돈 복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천운이 안 보여.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충신으로서 검찰로서 또 하시고 다음에 정치를 또 하셔도 조금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마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네. 아, 정치적으로는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보는 그 관상에서 처음 들어야. 네. 근데 그게 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봐야 맞겠지. 네. 근데 지금 인기로서는 대통령 하실 것 같잖아. 네. 그죠? 인기가 엄청 인기 엄청납니다. 엄청 많으셔. 네. 근데 이분도 운은 많이 돌아 있어요. 이분도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대운이에요. 10년 동안 대운이 들어있어. 근데 천운이 한 가지가 조금 긁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복은 많이 더 많았어요. 네. 돈복도 많지, 인복도 많지, 여복. 사모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모님 복도 많고 네. 이 사람은 모자랄 게 없어요. 자식들도 이제 크면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식들이에요. 자식 복도 많고. 네. 다 본데 말년복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다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살짝 천운이 안 들었다는 거. 네. 그게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분은 머리는 엄청 좋고 네. 똑똑하세요. 척하면 척이고 뭐 이분은 정말 저 사람이 뭔 말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알 정도로 굉장히 영리하세요. 섬세하시고 성격이 네. 정확하시고 꿰뚫어 보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내가 뭐 요새 텔레비를 가끔씩 들어보면은 뭐 청문회 같이 할 때 네. 말을 그 사람이 뭐 하겠다는 이분이 알고 탁 치잖아요. 네. 받아 쳐버리잖아. 마치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다 준비하고. 네. 아니 그게 보여 이 사람. 네. 그 사람 꿰뚫어 보는 눈도 있어요. 귀도 있고 그래서 아 저기 요거 뭐 말을 할 거다 하고 생각을 딱 하고 있거든. 그럼 말 튀어나오면 팍팍 쳐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이 세고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그런데 네. 복도 많으시고 아. 좋은 사람이에요. 충신이에요. 나라에. 네. 좋은 일 엄청 하실 겁니다. 이제 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법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충신이야 나라에. 박대표입니다. 윤 대통령한테도 네. 충신이고요. 네.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충신이에요. 충신이시고. 이 나라, 그러니까 충신이 많으면 네.
지금 윤 대통령 주위에 자꾸 초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잘될 겁니다, 나중에. 아, 지금은 한참 시끄럽지만 그래도 좋은 국면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네. 그때는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정상이 아직 아닌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네. 나라 정치하시는 거나 이원석 정치총장이나 한동훈 씨도 힘들어가 지금.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많이 자리가 잡히고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도 진짜 나쁜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나쁜데, 앞으로는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 많이 살아날 거예요. 앞으로는요? 정말 희망적인 얘기죠. 세계 경제도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윤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복이 많아요. 돈복이 많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 돈복이 없어가지고 사모님 먹으러 살았는데, 네. 이 사람이 천을 들어서 대통령이 됐잖아. 여기서 하늘에서 자꾸 내려주는 천복이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 엄청 살리십니다, 앞으로. 앞으로는요? 예.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야죠, 국민들이. 네. 네. 지금 안 좋은데. 아,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님부터 네네.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네네. 이렇게 깊게 문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